てんの。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 한국 민속촌에서는요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특별 공연 강강 술래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연 끝까지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현수리 흥보가 중에 흥보 박타는 대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곡가 임교민님의 실이랑 실근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무대에 참여를 해주셔야 더욱더 완성이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추임새라는 것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추임새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런 말들을 노래 중간중간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시는 걸 추임새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추임새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연습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인을 받아요. 제가 이쪽 손을 내면 얼씨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얼씨구! 제가 이쪽 손을 내면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좋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좋다! 얼씨구! 다들 연습이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추임새 배웠으니까 그냥 시작하면 재미없겠죠. 제가 얼씨구! 여러분들 좋다! 하면서 박수 크게 쳐주시면 저희가 실이랑 실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얼씨구! 버릇이! 누가 주워라, 누가 주워라,
Thank you.
듣기까지 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한국 민속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